안녕하세요, 여러분. 춘몽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리고 정말, 정말 요청이 너무 많았던. 언니, 룸투어 해주세요. 언니, 방이 너무 궁금해요. 언니, 제발 룸투어 찍어주세요. 언니, 한 시간짜리 룸투어 해주세요. 했었던. 그 룸투어를 드디어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이 났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실패를 했어요. 뭔가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볼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괜히 부담만 엄청나게 점점 커지면서 아무도 내 영상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감에 휩싸이느라고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도 생겼고 제가 2월 달에는 무조건 업로드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결심이 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긴 말하지 않고 저의 방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예.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셨던 저의 룸투어 영상을 여러분들이 바라셨던 일랑과 함께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바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의 방 구조는 대략 이러한 상태입니다. 일단 어떤 기준이냐? 여기는 대강? 춘몽존, 저에 관련된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강 있고요. 춘몽이 좋아하는 전반적인 디즈니 작품들, 픽사 작품들이 그냥 약간 자기의 존을 찾아가기에는 굿즈가 많지 않고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뭉태기로 다 있고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토이스토리 존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까지가 다 토이스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나름 하늘과 관련된 억지지만 여기서 덤보랑 피터팬 모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요. 하늘. 저도 컨셉 중이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푸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푸들을 이렇게 여기다 놔둔 거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겨울왕국 존과 현실 춘몽 존 이건 어떻게 처치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여기 와 있고요. 여기 이제 눈이잖아요. 화로야.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가 눈이니까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니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멘트를 준비했다기보다 세 번째 촬영 중이어가지고 술술 나오고 있고 약간 그 있잖아 그걸 원래 하고 싶었어. 그 거북이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북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왜 그 해류를 타고 거북이들이 쫙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름 약간의 길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했고 여기서 이제 니모에서 자연스럽게 인어공주 저의 최애죠? 최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었던 인어공주 존으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모아나 이제 지금 수습이 안 되어 있는 모아나가 하나가 있고 자 프로즌 2를 보셨다면 물은 기억을 가지고 그쵸? 물은 여러분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오래된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저랑 가장 오래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이시국 물건들이 여기 그냥 몬스터 주시겠어요. 약간 그냥 이제 여긴 잡동산이에요.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저희 어떤 지성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였으나 냄새나는 것들 모두 다 갖다 버리고 네. 장난감으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약간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히 한 번씩 봐보실까요? 얘는 저의 어떤 저의 콤플렉스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이제 저의 작년 저의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이 그래서 그때 당시 했었던 퓨어그래피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일랑이도 같이 하자고 꼬셨으나 일랑이는 저를 이제 팽 해버리고 저 혼자 가서 촬영을 했었던 건데 아무런 그런 화장과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생얼로 갖다 이제 찍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그때 사진 찍은 거가 여기 있는 거고 뭐 엄마가 바로랑 저 찍어준 거 이거는 아빠가 출장 갔을 때 사다 주셨던 그냥 내 이름 있는 거 그냥 랜덤하게 이제 미국엔 그런 거 많잖아 원달러샵 가면 자기 이름 뽑아주는 건 아니면은 자기 이름 그냥 찾아내는 거 있잖아 아마 그걸로 사온 걸 거고 이거는 저희 교양 수업 때 3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에서 이제 그려서 과제로 제출했던 거고 저의 과거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이때도 장난감에 이제 파묻혀 사는 춘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나공주를 꿈꾸는 춘몽이 근데 이때 정도면은 인어공주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이때가 인어공주를 꿈꾸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디즈니 이렇게 굿즈 피규어들 가지고 맨날 펼쳐놓고 놀고 그랬던 것들 이거 인어공주 에릭이었어 그다음에 그냥 저를 그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돈 내고 내가 그러다 그랬어. 제일 지금 눈에 들어오는 애부터 이렇게 한번. 얘는 바로가 진짜 싫어한다. 얘 왜? 봐봐. 야. 얘는 이제 주먹 왕 랄프 홍콩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샀었던 그 아이입니다. 이 이따만한 거. 이거 와서 내 영상. 저도 보실 수 있고 약간 버즈 존이긴 한데 버즈가 얘는 제일 하찮은 버전인데 하찮은 버전인데 사실 하찮지 않아 아 그래? 왜냐면 얘가 얘랑 세트거든요 아 얘랑 세트인데 네. 이 여기서 레이저가 뿜어도 나와서 벽 같은 데에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쏴? 아, 그럼 빨강색으로 저그가 떠 저그도 뜨고 버즈도 뜨는데 랜덤하게 그럼 내가 이걸 쏘는 거야 이렇게 팡팡팡 그럼 저그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탕탕탕 이렇게 소리가 나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버즈 그 어트랙션에서 따온 게임인가? 장난감인가? 그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탈출을 감행하고 있어 있어 바로야 안 할게 미안해 고운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점수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고 나갔고야 너 들어보도 달라 할 거잖아 거기 있어 저기 귀요미 버즈들 삼형제가 있는데 디즈니 스토어에서 그냥 샀던 거고 랜드 말고 아마 신주쿠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억이 안 나 옛날이어서 그리고 얘는 그거 번개장터에서 샀던 거 얘도 굿즈 하울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얘도 그때 그 뭐야 이태원에서 산 거 맞아 이태원 거기서 샀던 랜덤으로 나왔었던 피규어 다음에 제일 큰 예? 가운데 버즈 볼까요? 나갈 거야? 진짜 나갈 거야? 나갈 거지? 들어오면 안 돼? 문 열어달라고 하기 없어? 나가요 싫어 나간다며 아니야 앉아 손 옳지 다른 손 옳지 빵야 얘는 그 던킨도너츠에서 나왔었던 나 너무 애청자야 다 알고 있어 던킨도너츠에서 받았던 거고 던킨도너츠 그 도넛은 안 사고 얘만 샀어요 그리고 얘는 도쿄 디즈니랜드 C에서 샀었던 디즈니 그 버즈 팝콘통 얘는 이거 찾겠다고 내가 진짜 엄청 뛰어다녔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왜? 없어? 어디서 얘를 파는지 정확하게 내가 모르니까 막 돌면서 뭐 덤보도 있고 뭐 신데렐라 마차도 있고 이랬는데 얘를 찾겠다고 엄청 돌아다녔었지 그랬던 그래서 잘 갖고 와서 팝콘도 잘 먹고 안에 있는 건 다시 한번 씻어서 여기다 잘 놔두고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굿다이노에 나왔던 애들인데 알로랑 스팟 막 걸을 때도 쿵쿵쿵 하면서 너무 궁금해 다리에서 소리도 나고 뭐 얘 목소리도 나고 근데 스팟 목소리는 없고 왜냐하면 영화 내에서 스팟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굿다이노는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굿다이노가 이제 망한 영화인데 제가 보고 저의 한 줄 평은 아 그래픽을 자랑은 해야 되겠는데 완벽한 서사는 딱히 없었다 근데 그래픽이 엄청나게 발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다른 영화를 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되게 귀엽고
이 아이는 저 기억나요 이거 얘 구했을 때 옆에 있었죠. 와 이거 5,000원에 구매했었는데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예요. 얘네 이제 굿다이도에 나오는 악당인데 내가 아는 디즈니 최고의 빌런이야. 아 진짜? 제일 무서워. 아 진짜? 어 근데 매력도 없어. 아 약간 자푸아나 얼슬라나 이런 애들은 매력이 있잖아. 스카도 그렇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무서워. 약간 광신도들의 교주 같은 느낌? 약간 아, 광신도 같아 그냥. 그 말 들으니까 영화 보고 싶다. 어, 근데 재밌어. 근데 되게 특이해. 이런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얘랑 같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 아 그냥 너가 넣어둔 거야? 어 졸라 무섭거든 막 이렇게 먹거든. 얘는 뮤지컬 라이온 킹에 나오는 굿즈 신바고 라스베가스에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보러 갔었을 때 이제 아빠 기념으로. 아 고등학교 때 구매하신 건가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고 근데 아직도 팔더라. 이번에도 라이온 킹 할 때 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줄리 테이머 그 뮤지컬을 만든 그 연출자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이 특색 있는 굿즈를 샀었죠. 아마 날라가 동생이 샀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아무튼 신발만 좋아해, 날라가 좋아해. 그러니까 커서 보이는 알란데 어렸을 때 신발을 좋아해. 뮤지컬에서 신바가 약간 그 It needs no worries 하고 그 성인 신바가 나왔을 때 그 그 섹시한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근데 그냥 캐릭터만 두고 보면 당연히 날라 100% 날라고요. 네. 그때 그 배우 이거 왜 시리즈 있잖아. 너도 살려고 고민하지 않았었어? 어, 몬스터 주식회사랑 어 맞아 이거 랄프도 있지 않나? 응 맞아 그 시리즈. 그래서 이렇게 뒤에 뒷 배경까지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되어 있고 예뻐. 어 되게 싸게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일해가지고 용산에 있잖아요. 아, 피규어 네네. 엄청 많은 피규어 싸게 파는 거. 어 얘는 원래 이거 일랑이 집에도 있었던 거 맞아요. 원래 피규어 머리 얘는 야 조용히 안녕하세요. 바람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누나한테 혼나고 싶어? 바로 나한테 혼날까? 누나한테 혼날까? 공주들은 다 약간 그때 왜 그 뭐야? 아 그 어 엄마가 어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잔뜩 사가지고 왔었던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그냥 다 뜯어서 여기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안에 더 있네. 저기 뒤에 백설공주 있고 벨, 라푼젤, 신데렐라, 뮬란, 메리다, 포카혼타스, 그다음에 여기 티아나, 저 뒤에 오로라도 있고 여기 앞에 자스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자파랑 여기 말레피센트 얘네 둘은 그 거기 나왔던 빌런 시리즈 얘네들을 그냥 여기 근처에다 공주들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뒤에 저거는 여기. 디즈니 전시 때 사왔었던 미스터 빅. 디즈니 전시 때 있었다고? 어. 살 게 없어서 이거 샀어 얘. 귀여워서. 너 너무 진짜 같지? 응. 사이즈도 왠지 이만할 것 같지 않아? 실제 사이즈? 어, 실제 얘는 진짜 뭐 1:1 사이즈일 것 같아가지고. 귀여워. 너무 잘, 이 꼬리까지. 너무 귀엽다. 너무 디테일이 짱은 필요합니다. 디테일이 너무 잘 살아있어. 초점이 잡히나요? 네, 잘 잡혀요. 어, 귀여워. 여기 발바닥까지. 근엄한 발바닥. 여기 있는 랄프도 빼먹지 못하고 아. 얘는 뭔 랄프요? 얘도 UDF였던 것 같은데. 아, 얘 UDF예요? 어. 근데 약간 픽셀형으로 나온 UDF 피규어였던 것 같고 왜 일본에는 그런 피규어 스토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갔을 때 한 벽면이 다 UDF 피규어랑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서 그때 다 사고 싶었지만 고민을 하다가 얘네 둘이 조금 얘가 특히 너무 레어해 보여서 너무 예쁘지? 좀 바넬로피는 없었어. 그래서 얘만 이렇게 사왔고 바넬로피가 좋아요? 랄프가 좋아요? 당연히 바넬로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질문 많이 할 거니까 지금 랄프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드릴 생각도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구현도도 너무 좋고 그냥 미운정 바넬로피 안 예쁘지 하긴. 바넬로피 굿즈들 안 예뻐. 맞아. 예쁘게 안 나와. 오, 여기는 거의 이제 가차나 아니면 내가 그 스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GS에서 아 그거 너 이렇게 다 모았어? 어.
근데 물론 몇 개는 샀어. 이거 비키어로 얘네들은 중고장터에서 샀었고, 얘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네들은 거의 다 내가 먹은 거? 사실 이것만 먹은 게 아니야. 엄청 많이 먹었는데 얘가 한 3개 있었고요. 얘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다 줬어. 민키 주고 태워 주고 하나씩 막. 그렇게 막 나왔을까? 애들 가끔 때 집에 있었어. 저 뒤에 있는 스카는 앞에 어, 자파랑 맞아 맞아. 똑같은 시리즈인 이것 같고. 자파랑 말레피센트랑 똑같은 시리즈고요. 이거는 이제 일랑이 실패했던 그 아이 에드나 이모를 따라하고 있는 뒤통수 진짜 귀여워.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지만 분노한 짝짓기가 나와서. 짹짹이 일랑이가 구했던 건이 아이. 근데 이것도 귀여워요. 근데 절대로 서지 않아. 여기 뒤에 받침대 있는데 받침대 너 잃어버린 것 같아. 아 진짜? 얘도 그때 아마 너랑 같이 하지 않았나? 할로윈 가챠인데. 어 맞아, 강남 가챠샵에서 했었던 할로윈 그거고. 얘는 아마 픽사 안가 디즈니인가 전시에서, 디즈니 전시였던 것 같아. 예쁘다. 이것도 저 미스터 빅이랑 같이 샀었던, 얘도 영상에 나오는 그 맞아, 빰빰빰빰빰빰빰빰 맞아. 하는 그 엄청 오리지널 설레게 미키. 하는 미키. 그리고 이거 2개, 요 레고처럼 생긴 거, 요 칠펜데일이랑 네. 요거 미니가 랜덤. 레고 되어 있는 랜덤 피규어 거기서 나왔던 건데, 얘 2개 나와가지고 왜 태화 하나 주고, 그 브이로그에 나오는 개고. 얘 이거 가짜고 기억도 안 나는. 너무 많아서 기억도 할 수가 없어. 기억 안 나고. 얘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 진짜 옛날부터. 저좀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예 알수 의문해. 없는 의문의 미니. 저 뒤에 코코 아, 저것은 이건. 자랑스럽고 또 자랑을 해야죠, 아이고, 아무래도. 너무 사랑해야 되거든. Remember me.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윤종신 씨 다음으로 처음으로 Remember me를 부른 사람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코코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팬아트로 이제 올려서 당첨이 돼가지고, 시사회 당첨이 돼서 완전 최초 시사회. 맞아요. 그게 월이랑 합친 그림이었죠. 어,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당첨이 돼서 시사회 가서 일찍 보고, 보자마자, 와, 이거는 히트한다. 이거 노래 너무 좋다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올렸었는데, 29만 뷰가 이제 사라졌죠. 아, 나. 아, 죄송합니다. 히트. 그때 그래서 받았던 거예요. 시사회 굿즈 되게 많이 챙겨줬었는데, 액자 프레임이랑 스티커랑 뭐 필통? 뭐 필기구 여기서 이게 USB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에는 코코 이렇게 되었고. 부러워. 저 주세요. 그렇고. 얘는 스프 말고 네. 차가 있어요, 또. 걔를 먹으면 나오는데 안 예뻐가지고 안 모았어. 그리고 놔두기 너무 안 좋고 자석이면 붙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귀찮게 해놨네. 그래가지고, 전 누구 집 개인지 너무 쨍쨍돼가지고 좀 말리고 올게요. 요거는 그 박스, 여행 가방 박스 네. 가챠에서 우리 집에도 나왔었던, 있던 거. 그거고, 라이온킹 하쿠나 마타타 장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도 가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 필름, 디즈니 픽사 필름 시리즈인데, 이제 토이스토리 3의 귀여워. 명장면. 벅스라이프, 헤라클레스, 노트르담, 지니까지, 알라딘까지 있는데, 더 모으고 싶은데, 쉽게 안 돼가지고. 너무 귀여운 장면들을 너무 모았어. 예쁜 내가 좋아하는 이건. 장면들 이렇게 딱. 이거가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얘는 이제 지미니 크리켓 UDF. 얘는 홍콩에서 샀던 거. 얘도 홍콩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나. 미쳤어. Come on, 나나. 그 명장면. 얘 나나인데, 얘도 중고 나라에서 다른 거 사면서 그냥 얘 주세요. 그냥 피규어 이제 꼽아서 얘도 팔아주세요, 저한테. 예, 주세요. 제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샀던. 핸드펜이 저 위지만 같이 놔둘 만한 피규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혼자 있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UDF. 선물 받았던 거. 그리고 얘도 중고나라에서 샀었던 슈퍼락킹 지미니 크켓. 그리고 얘네들 다그 랜덤으로 샀었던. 홍콩에서 세븐일레븐에서 이런 걸 팔아가지고. 그 홍콩 브이로그에 너가 뜯는 맞아 맞아. 그거 애들이구나. 제가 이제 와서 눈물 나는 고백을 해보자면, 무슨 일이죠? 너희들 거 하나 사왔잖아. 조금씩 그 그때 볼펜 볼펜 사가지 사오고 했잖아. 않았고. 이것도 너네 주려고 했다? 팔려가지고. 가졌어요.
저 두 개예요? 아니 이거 버즈 얘랑 그다음에 얘도 있고 아, 저 뒤에 렉스 어 디코카모 렉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좀 궁금했어. 뭔지. 그래서 너희들 만났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어, 이 컵도 홍콩 그 맞아요. 거기 나왔던 홍콩 디즈니랜드 나왔던 거스랑 아무튼 이름 기억이 안 나. 기글스랑 그럼블 아무튼 걔네들 보피비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보면 토킹 보피비 있죠? 얘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찍었었던 진짜 예쁘다. 어, 진짜 예쁘지? 화로 나갔지? It'll be okay. I promise. 오, 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예쁜? 나름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우디와의 어떤 그런 만남과 약속을 네. 이제 의미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피를 해놨고요. 이 뒤에 있는 거 그냥 뭐 포스터. 어, 보피 이것도 포스터 너무 예뻐. 응, 이것도 그거 토이하우스. 아, 이턴 토이하우스. 어, 거기 샀어. 거기 사서 이제 꾸역꾸역 여기다 붙여놨고, 얘는 픽사 전시회 때 샀었던 너무 마음에 드는. 진짜 예쁘다. 이건 제 관에다 붙일 예정이고요. 제 관에 제 얼굴 부분에 붙여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무 달라. 어디서는 잘 기억이 안 나. 진짜 많다. 그냥 그 왜 메가박스에서 디즈니 재개봉했을 때 디즈니 픽사 스토어에서 팔았던 엽서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텐바이텐에서 아마 샀었을 거고, 아니면 그냥 픽사 콜라보레이션 엽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도 있고 토이하우스에서 산 것도 있고. 토이스토리 1에서 4 중 뭘 제일 좋아해요? 이것이 나의 친구. 토이스토리 1에서 4 각각의 매력 있잖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통하세요. 2000 years later. 나 눈물 날 것 같아. 미친. 그래도 원투가 가장 많은 제가 사랑을 쏟은 기간이 제일 긴 작품이니까 원투까지의 버즈의 이야기가 제일 많고, 내가 버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To Infinity and Beyond라는 대사를 하게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대사를 하던 내가 복제품이라니 약간 그런 딜레마를 좀 극복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좋아해서 버즈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아 재밌다. 보핍으로 바뀌었어. 아 원래 누구였는데요? 원래는 우디였지. 근데 보핍이 너무 멋있어 버렸다. 그리고 여기 우디. 얘는 어렸을 때 우디가 있어요. 못생긴 우디가 있었어요. 거의 처음에 나왔던 우디였을 텐데 네. 그 우디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갖고 놀고 우디랑 버즈를 갖고 놀고 이러면서 망가져서 이제 한국을 넘어오면서 장난감 다 이제 팔고 오고 뭐 귀부하고 오고 이제 그럴 때 안녕을 고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당당하게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놓진 않았어도 조금 조금씩. 그때 얘가 이제 이 스타트를 끊는 사람. 내 스타트를 끊을 수밖에 없어. 응, 얘를 다시 달라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출장 가셔서 사다 주셨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서. 어, 이렇게 발바닥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아이씨, 말이라고 하십니까? 앤디라고 네. 야무지게 쓰여있지요. 네. 잊어버리기 딱 좋은데 모자 그냥 꾸역꾸역 잘 씌워놓고 있어. 하지만 예. 박스 해방주의자이시 때문에 전 절대 박스는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모자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이거 노심초사 하겠어요. 뭘 노심초사해. 뭐 잘 안 갖고 노는데 잃어버리면 아니 왜 잃어버려 이거를. 아니 갖고 나가? 어디 나가? 이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사할 때 왜 잃어버려. 얘부터 싸는 거지. 아니, 같이 동봉. 그래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뭘... 얘네는 이거 진짜 극혐 우디인데 극혐이라면 라봉이가 사다 준 건데 유럽여행 가가지고 유럽여행 가서 저한테 디즈니 물건을 사다 준 애들이 있는데 네. 너무 무서워. 그래서 USB로도 안 쓰고 그냥 가랑이에다 그냥 껴놓고 있고요. 네.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USB는 아니고 그냥 가챠? 얘도 그냥 뽑으면 버즈야. 나는 가챠를 뽑으면 버즈야. 되게 얄밉죠? 저 그냥 뽑으면 최애야. 어떡해. 진짜 너무 얄밉죠? 이번에 홍콩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데리고 온 포키고요. 얘는 그 아까 전에 버즈랑 똑같이 얘도 그냥 가챠처럼, 가챠가 아니라 랜덤 피규어로 있었던 포키. 그 다음에 얘는 제시. 얘는 UDF 피규어인데 너무 퀄리티 좋다. 내가 구하려 했는데 구하기가 힘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근데 진짜 예쁘지? 너무 퀄리티 잘 나왔어. 얘는 그냥 이거 RC카 이렇게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는
그러는데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이거는 친구가 구매 대행을 해줬던 거. 그리고 얘는 그냥 제시 봉제 인형. 너무 예쁘지? 귀여워. 20대 초반에 친구가 미국 교환학생 갔었는데 사다 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제시가 없었는데. 첫 제시군요. 응, 나의 첫 제시. 얘는 이제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어디 갔어? 여긴가? 어디? 아주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떡키. 얘는 그냥 이거 펜 샀을 때 펜이 자이소에 파는 펜인데 너 그걸 뺀 거구나. 아니 근데 빼지 않았어요. 따로 또 공봉돼 있던데. 아 진짜? 나 응. 붙어있던데 펜에? 나 지금 펜에 봐봐. 그 뒤에 없어. 그 뭐야? 얘도 그 토이하우스에 사왔던 그 랜덤 알린. 오뚜기 아. 오뚜기 중에서 알린으로 나와있는 버전이고 네. 얘랑 이런 자질구레한 약간 모험생인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2%가 네. 부족한 듯 생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얘까지 사다 줬었어요. 얘랑 얘랑이 선물 받았었던 완전 신상이었을 때. 네. 얘는 디즈니랜드에서 이번에 사왔던 불빛나는 불빛나는 슬링키. 여기 누르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얘도 홍콩 디즈니에서 썼었던 머리띠. 귀엽지? 약간 공포인데요. 약간 무섭지만 해서 이렇게 좀 뒤돌아 놓고 있고. 얘는 저도 구매처는 사실 잘 몰라요. 독일에서 사왔었어요. 친구가. 12.95달러였네 USA에서는. 얘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샀었던 감자 사탕통.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서 요 안에 집어넣을 수 있고 감자. 실제로 그거 같네. 그래서 여기 감자 사탕 이만큼 들어있었어. 진짜 감자 사탕이었는데. 감자 사탕이요? 진짜 먹지 마세요. 최악의 맛. 내가 아는 최악의 맛. 사탕이 감자 맛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탕인데 생 감자를 쪽쪽 빨아먹는 기분? 네. 최악이네요. 최악이었어요. 근데 제가 포테이토 헤드를 제일 많이 갖고 놀았었던 영상으로도 있는데 그 옛날 포테이토 헤드가 이제 없잖아. 알지? 단종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샀었던. 그리고 얘는 버즈 파우치 선물 받은 거. 네. 눈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되게 느끼하죠? 제시. 아 너무 예쁘다. 얘는 여기가 꼽혀 있어. 뭐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뒤통수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나지만. 그래서 얘는 좋은 점이 분실 위험이 적다는 거. 얘도 발바닥 체크 한번 갈까요? 짜잔. 짜잔. 여러분 차이점을 확인하셨나요? 애니 정상이죠. 자 봐봐. 아이가 써서 애니 반대고 여기는 더 커서 만난 아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엔드를 썼습니다. 아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에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사성찰. 자 여기는 이번에 개봉했을 때 4 개봉했을 때 메가박스였나요? CGV였나요? 그렇네요. 의외로 퀄리티가 좋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퀄리티 한계. 그치만 괜찮았어요. 여기 이게 빨대 꼽는 데 있고 그냥 이렇게 먹는. 근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그냥 DP용으로. 얘는 이제 그거 누가 사줬죠?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저는 굿즈를 빼돌린 반면 저를 위해서 사다준 일랑 선생님. 제가 버즈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일랑 친구 줘야겠다고 샀거든요. 선생님 저 속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아깝게 제 스스로 받들어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엄마가 도쿄에서 사왔던 아마도 로션이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통인데 크림이다. 그러니까 로션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냥 쓰다가 아마 버렸는지. 얘는 어디서 나왔더라? 이거 스파오.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세상에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할. 이거 오택은 버려요. 아니 진짜, 야, 이건 진짜 쉐시다 근데 미안해. 쉐시라뇨.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 아니 너무 예쁘잖아. 구멍도 나 있는데 누가 봐도 오택인가 알 만큼 구멍도 나 있다고요. 아니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 만져봐. 아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구멍 여기 구멍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나 이게 얘랑 같이 아까 전에 얘랑 같이 친구가 사다 준 세트. 세트구나. 이렇게. 근데 도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눈썹도 보면 까져 있고 이런 것도 까져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면 사실 안 좋아할 것 같아. 9.99달러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나는 뭐. 큰 친구가 아주 지금. 얘는 동생이 여행을 갔다가 사왔었던 거고, 진짜 웃긴 게 동생은 여기 안에 이 애들도 다 같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온 건데, 그랬다며. 케이스 마인드. 이게 좀 꺼내보자. 퀄리티 되게 대 좋아요. 대간지다. 이거 진짜 대사들까지, 그 장난감처럼.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이제 제가 토미카드를 수집을 했습니다. 토미카 여기 토미카 넣어놨구나. 수집용이야. 케이스가 원래. 애초에. 원래 이게 토미카 수집용 케이스고, 그래서 주차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요거도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꽂으면, 이제 진짜 스페이스십처럼 토미카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안쪽까지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여기는 진짜 이렇게 탕탕탕, 탕탕한 유리처럼, 오.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들 다 그냥 우와. 토미카 나왔던 아미, 그다음에 알린, 얘는 버즈, 레이싱 버전.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버즈 토미카 오. 안에 버즈 들어있고 얘도 꺼낼 수 있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앙상한 버즈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치겠네. 일한한달 굶으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직전이 아사 직전인 버즈가 이렇게 있고. 얘는 우디랑 너무 귀엽다. 같이 있는 거. 제시 얘는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더라? 제시 토미카 너무 귀엽다. 아무튼 제시가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약간 정신사 나와. 얘는 그래서 건드리면 좀 일이 커져. 그러네. 와장창창이야. 이거는 우리 버즈. 무슨 제품이죠? 이거는 파리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네. 제가 사왔고요. 요 카드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되고 이렇게 바로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인형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패키지가 우주처럼 되어 있었어. 일반 버즈 패키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얘도 그냥 잘 보관 중인데, 이 날개가 조금 전 저렇게 못해요. 왜? 이렇게 펼쳐놔야겠다. 레이저도 나고요. 버즈가 팔을 올리고 있는 얘는 피자 네. 플래닛, 이거 롯데시네마 굿즈였죠? 같이 샀던 거. 그래서 이렇게 조이스틱에 알린들 들어있었던 그건데, 알린을 진짜 넣어놨어요. 그러게, 저건 뭔 날린입니까? 얘는 용산에 예전에, 용산 바뀌기 전에 저 밑에 도토리숲 앞에서 또 조그만하게 인형들이랑 피규어 팔았었는데, 그때 있었던 인형? 좀 세팅을 잘하셨네요. 제일 뿌듯한 세팅. 얘는 핸드폰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잘안 써. 그립톡을 안 쓰다가 그립톡 쓰게 되면서 얘를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알린 같이 옆에다가 놔뒀고. 얘는 경주 여행 갔을 때 소품샵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발견해 버렸지 뭐예요. 이거 조립하는 애를. 그래서 사가지고 다 하나하나 조립한 거야. 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립해서 만든 버즈. 얘는 그냥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면 저의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줬던. 만들었다고요? 대박이죠. 여기 원래 구슬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얘가 빠졌어. 여기 원래 위에 얹어져 있었는데. 토이하우스 같이 갔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만들어준 거야. 파이어니어라는 내가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써줬던 소중한 선물이네요. 선물을 아직도 갖고 있답니다. 얘는 이제 머니. 머니인데 얘는 아마도 가짠 것 같아. 아, 그래? 정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산건 아니고. 아, 그때 너 그냥 게임에서 샀던 게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 손이 뒤집어 있어. 아. 얘는 아이고. 빙봉. 우리 모두의 눈물 버튼. 잠깐만. 뭐야? 아니야,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됐어. 세게 눌러봐. 안 돼. Many unbearable hours later. 나중에 한번 여기 건전지 떼 빼봐야겠다. 네.
움직일 겁니다. 이거 진짜 그거요. 소리 다 나오고 빙봉 노래도 부르고. 따라따. 바로 그 Gorgeous Elsa. 그때 영상에서도 예뻤지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더 예쁘다. 진짜 지금 내 그쪽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 탑10 안에 꼽히는 탑3에 꼽히는. 자, 노래 한 소절. Into the ai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나, 엘사가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번, 새해 선물로 한번 약간 이런 식으로 샀었던 것 같은데 친할머니가 사다 주셨어요. 진짜 웃긴 게 그때 갔을 때 안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엘사밖에 없었어가지고 운명이다. 네, 운명처럼 하나씩 구매해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운명처럼. 내가 진짜 정말 얼마 안 되는 박스 미개봉 상품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왜 박스를 못하는지 아시겠죠? 박스가 예쁘니까. 솔직히 박스가 예쁘다.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엄청 예쁘진 않잖아 박스가. 내 박스는 진짜 예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내 박스는 진짜 예뻐. 내 박스는 너무 예뻐. 아니 네 박스가 그렇게 예쁜가? 내 박스 안나엘사 진짜 프로즌 피버. 사진 첨부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보피 별로 안 예쁘잖아. 보피 근데 걔는 망토 때문에 뺄 수가 안, 없어. 베이비 안나도 안 예쁘잖아. 베이비 안나가 그렇지. 얘는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세트였다? 아 귀여워. 조랭이. 조랭이들. 프로즌 피버에 나오는 조랭이들하고 둘 다 약간 좀 하찮잖아요. 네. 근데 문방구에서 샀었던 그때 옆에 있는 애기가 되게 부러워했어. 어 진짜? 어 난 내 돈 주고 막 사니까. 아 이 아이가 바로 제가 뜯지 못한 뜯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다려봐. 봐봐 얼마나 귀찮아. 저 찾으려고 서랍도 기다리고 얼마나. 아니야 여기 다 있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놔두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있어. 얘네들이에요. 오. 예쁘지? 크리스마스 쿠키 이런 거. 어. 아, 그 빵도 있네. 어, 그... 파운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파운드도 그대로 나와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뒤로 나와요. 방 보셨나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이러다가 잃어버린. 아니야 안 잃어버린다니까. 이렇게. 아. 네, 이런 재미가 있는. 그 너무 예쁜 게 스피커가 이렇게 눈 모양이야. 아, 너 뒤통수도 본 적 없지? 예. 그다음에 얘는 그냥 올라프 토미카 버전.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 인서머에 나왔었던. 이거 누가 원피스 같아. 그러게. 응.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는 그냥 현실 춘몽 화장품 좀 몇 개 있고. 진짜 비율 봐. 여기부터 보면. 덤보. 내가 좋아하는 덤보. 저는 덤보가 의미가 좀 커요. 어렸을 때 솔직히 그렇게 좋아했다기보다 커서 좀 좋아했던 덤보. 얘는 덤보 그 플러피 퍼피인가? 뭐 그 시리즈에 있는 덤보인데 A버전, B버전이 있는데 B버전이 서커스 때문에 그 분장하고 있는 슬픈 덤보인데 그게 너무 갖고 싶긴 했는데 구하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결국엔 동물학대 장면이라서 아, 그냥 굳이 열심히 찾으면 사실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그 아까 빌런 세트 있잖아요. 클래식 캐릭터. 어 근데 월콜이라고 막 그 사람들이 올릴 때 쓰던데 얘도 중고장터에서 샀거든요. 너 그때 한참 미쳐서 막 살. 얘도 락킹 슈퍼 락킹인데 변색이 좀 있어. 이거 봐 되게 노랗게 되고 얼굴이. 오래돼서 그렇고. 그러니까 포장 박스 안에 있는 상태로 오래돼가지고 변색된 거거든요. 네, 네 안나 엘사도 다 변색된다? 계속 그렇게 두고 있으면?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있죠 아주? 얘도 아마 미미도넛에서 나왔었던 제목 이상하게 된 덤보인데 귀엽죠? 얘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엄청나게 가방에 잘 메고 다녀서 시커멓고 얘는 그냥 DP용으로만 여기다가 딱 뒀고 얘는 완전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이거는 아무튼 덤보 인형이 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뽑은 거고 하나는 미미도넛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아마 산 거였을 것 같아. 퀄리티가. 퀄리티가 훨씬 좋겠네. 퀄리티가 좀 좋아. 얘는 번개장터에서 구매했었던 덤보인데 너무 귀엽죠? 아~ 클래식하고 얘도 약간 슈퍼라킹 마냥 이렇게 도는데 얘는 아픈 전설이 있어. 얘 떨어져서 왔나? 어. 이렇게 깨져서 왔는데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눈물이 났지만 제가 붙였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주셨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얘는 디즈니 전시 때 사가지고 온 덤보 드로잉. 얘는 피터팬. 아~ 얘는 기억나. 얘는 확실히 디즈니 재개봉했을 때 메가박스에서 산 거였어요. 그리고 얘는 피터팬 모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어. 다이소에서 할 수 있는. 피터팬 모자예요. 이거는 어디서 샀어요?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가족 다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가서 산 거고 여기 이름도 각인했어. 그 자리에서 각인을 해줘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떠난 이거든요. 얘도 그때 디즈니랜드에서 썼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 2월 이거 떨어지잖아. 너무 귀엽죠? 미쳤다. 베이비 2월. 얘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여가지고 막 오염됐는데 그래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아마 초코우유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저 푸어 기억나. 이푸도 정말 자랑스러운. 얘도 중고나라에서 샀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 영상에 있었죠? 푸입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지 기억 안. 이거 봐, 여기 녹슨 거 봐요. 진짜 기억도 안 나. 정말 옛날부터 집에 있었던. 진짜 옛날 같다 생긴 거. 진짜 생긴 것도 옛날 것 같지. 얘는 죄송한데 푸예요? 푸예요. 얘는 네. 7살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았던 거의 푸예요. 19년 된. 그렇게 나이를. 아, 죄송합니다. 얘는 내가 뽑은 티거. 아, 뽑기도 진짜 뽑으셨어요? 제가 직접 뽑았어요. 아, 뽑기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우디도 제가 뽑았고 도널드 덕도 있고 덤보 다 있거든요. 정말 제가 다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나 방문할 때 연극 공연에서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우리 몰래 밴드 사러 갔다가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제가 태가 꼬셔가지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기획자로서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얘도 같이, 얘도 피터팬이랑 같이 샀었던 엽서. 매화박스에서 요거가 아까 있었던 라이온킹이랑 똑같은 이 베개지 가챠. 그 곰돌이포 환상신. 얘는 아빠가 새해 선물로 사다 준 달력? 만년 달력인데 그냥 1일부터 30일까지 이제 대사 푸에 나와 있는 좋은 대사들 이렇게 있는 그림이랑 같이 합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진짜 내가 제일 잘 산 거. 진짜 진심. 진짜 잘 샀지. 너무 예쁘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니모 시리즈의 벽지.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들어 있었고 펼치니까 전혀 그런 그런 현상 없이 잘 갖고 왔었던. 요거 있는 얘는 다. 전부 다 그 벽지. 다 같은 세트입니다. 여기까지 다 같은 한 세트. 얘네들은 그냥 이것도 어디선가에서 또 모아온 니모 엽서. 엽서들.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멈춰놨어요. 멈춰놨는데 그 이유가 소리가 진짜 커. 아, 그래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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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는데 익숙해져서 참을만해서 사실 그냥 두거든요. 근데 촬영하거나 할 때 소리가 너무 들어갈까봐 항상 보통 꺼놓는 편이고 여기 또 슬픈 이야기가 있어. 얘를 걸어놓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어 있었어가지고 처음에 고정이 깡한 거야. 아작났어요. 산 지 하루 된 날. 나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울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근데 다행히 조각을 다 회수해서 얘를 다 막 붙여서 한 이틀에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나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 너무 안타깝다. 저 한집이 너무 가슴 아파. 근데 멀리서 보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되게 중고품 이미 손때가 많이 묻어있었어서. 근데 어려워 이거 거는 게. 여기가 보면 자세히 보면 스토리보드인데 니모 스토리보드거든요. 아, 니모. 니모 스토리보드에서 인홍주 스케치를 넘어오는 거야. 이것도 다. 얘가 이 그 인홍주는 누구죠? 제가 아는 인홍주인데. 아, 이 넘치는 재치가 가득 담긴 이거 어떡할까? 이게 아까 전에 그 피어그래피 사진 이 사실은 빨간 머리였다는 거. 흑백이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 빨간 머리를 탈색했을 때 하고 다녔었거든요. 얘도 디즈니 전시. 맞아. 그리고 얘는 진짜 예쁘다. 시네샵 에서 겨우 왕국하고 왜 같이 토이스토리도 했던 것처럼 세 개씩 약간 맞아 요거랑 그렇죠. 같이 나왔었어요. 인어공주랑 겨울왕국이 두 개가 같이 발매가 돼서 그때 샀었던 거. 얘도 아마 그때 산 거. 그리고 얘는 이번에 디즈니 전시에서 산 거. 나머지도 다 비슷한 맥락. 디즈니 전시 외에 그 다음에 요건 선물 받은 거라서 모르겠어요. 너무 특이하고 예쁘지? 분홍색으로. 그거 진짜 예쁘다. 무슨 25주년 어딘가 사온 것 같아. 이거는 시네샵에서 살 수 있는 플라운더하고 에리얼. 그리고 벌써 이 방에서 제일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너무 분신. 너무 좋아하는. 여기 보면 약간 까져있고 하지만 중고로 구매를 해서 그렇고 너무 예쁘다. 이 벨벳 감과
여기 이 인형 부분이 아주 너무나 고르저스하고 여기 이 완벽한 진짜 이거가 진짜 비싸게 팔고 엄청 막 그러니까 얼슬라 시리즈가 막 9만 원대에서부터 16만 원까지도 막 이렇게 파는데 내한에서 그런 거야. 얘는 조금 이런 것도 있고 오래됐었고 박스도 없었고 그래서 좀 싸게 샀었어요. 어디서 구매하셨죠? 번개장터. 그러니까 아. 무조건 싸게 사고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중고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챠. 아, 귀여워. 이거 본거 같아. 공주 시리즈 가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대박인 게 잠겨요. 이거 보면은 도대체 뭘 넣으라고 이렇게 잠글 수 있게 해놓은 원래 거죠? 이렇게 잠겨.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잠기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또 아까 그 토이스토리랑 똑같은 그 크림. 크림이었는데 향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이런 짜질구레한 거 있잖아. 이거 애플 펜슬 뚜껑. 충전하는 거랑 SD 카드 뭐 그런 거 잃어버리기 좋은 거 여기다가 둬서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짜란 딴딴. 둘, 셋, 슉. 샤샹. 너무 예쁘다. 예쁘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릭 왕자한테 철없이 표정에서 저 사랑에 빠진 게 보이는 것 빠져버렸는데 이거 너무 막잘 돌지 스파클 같은 것도 제가 이래봬도 정말 정말 비싼 거못 사거든요 저도 어쨌든 코묻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 샀었지 얘네도 다 그냥 시네샵에서 구할 수 있는 그치? 배지 선물 받았었어요 얘도 시네샵에서 틴 케이스 같은 틴 거지? 케이스인데 이틴 케이스를 구매하면 여기 안에 퍼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면 이 퍼즐이 됩니다. 그림자 지네. 그냥 얘랑 똑같은. 키스 더 걸 그 장면. 얘네는 아까 전에 그 공주 시리즈에 있었는데 인어공주만 일로 여기 왔군요. 데리고 왔고요. 이거 두 개는 그냥 또 중고 나라에서 살 때, 얘그 나나처럼 그냥 예, 주세요. 주세요. 얘네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몇천 원 이렇게 해갖고 샀었던.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빌런 빌리언 시리즈. 컬렉션에서 얼슬라만 빼다가 여기다 놨뒀어요. 가장 최근에 산 거. 뭐야? 제일 최근에 산 건데 텐바이트는 이게 있는 거야. 대학로 텐바이튼에 가면은 전 무조건 들려야 되는데 너무 예쁘죠? 와, 완전 진짜 예쁘다. 빈티지. 90년대에 있을 만한. 스티커 붙인 건줄 알았어. 그 뿅뿅 나온 스티커 있잖아. 아니야, 플라운드에 그냥 그릇이 나온 귀여워. 거야. 그래서 이거 샀지, 냉큼 샀지. 하나밖에 없었어, 살 심지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색종인데, 인어공주 색종인데, 엄마가 여행 갔다 와서 사줬었던 건데, 이렇게 DP해 놓고 있어요. 디피를 아주 예쁘게 잘하셨네요. 밑에도 사실 더 물스러운 걸 하고 싶은데, 일단 그냥 따로 안 구매하고 집에 있었던 것 중에 파란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빌레 똑같은 중에 박스 시리즈에서 인어공주. 인어공주. 이 컵은? 엄청 옛날에 엄마가 아마 디즈니 스토어 같은 데서 샀었던? 그래서 집에 알라딘, 달마시안, 뭐, 다 있어요.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거든? 이따 보여줄게. 거기에 있는 인공주 컵입니다. 예뻐. 여기는 얼솔라, 여기는 인공주랑 플라운들. 요거는 디즈니 전시 가서 샀던 샀던 코스터. 거, 코스터. 그래서, 그리고 대망의. 이거? 아니요, 제 설명 안 해주셨어요. 누구요? 여기 에리얼이요. 아, 이 에리얼은 근데 영상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거 맞아요. 97년도형 모델 인어공주고 그때 이제 인어공주 박사님 구독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애랑 너무 닮아가지고 97년도형을 찾다가 얘를 산 건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버전인 것 같고 얘는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그거예요. 오너먼트. 그냥 걸어놓는 건데 파리 디즈니랜드였던 것 같아. 또 그때 갔을 때 샀었던?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거니까 너무 시강이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냥 모아나 클래식 돌? 얘는 사실 모아나를 좀더 모으고 하면은 얘도 존을 이미 6칸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상태인데 지금 충분히 근데 존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박스잖아. 나는 이건 존이 아니야. 이거는 창고거든요. 모아나 창고. 저 뒤에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색칠 공부랑 영어책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텐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요런 건데. 박스가 미쳤다. 그치? 얘는 몬스터 주식회사 모자. 너무 예뻐. 아, 진짜 갖고 싶다. 가가지고 또 신나게 하고 다녔지. 너무 좋아서 토할 것 같아.
저희 집이고요. 이 모자도 있어. 대학 굿즈죠. 중소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설마 끝이 까져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변태들. 저 얘를 마이키에다가 이렇게다. 아,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 얘도 아마 뽑은 걸걸요? 아. 내가? 뒤에는 선물 받은 설리 종이 이렇게 아, 만드는 종이 건데. 인형 만드는 거. 귀찮아서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이거는 디즈니 그 시네샵에서 판매했던 마우스패드. 근데 그냥 안 뜯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마 사온 걸 거야. 이 부랑 설리 얘네 둘이. 미쳤다. 얘네들 중고나라에서 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얘도 가챠. 저한테는 이 가챠 세트가 다 있죠? 저는 없어요. 저는 마이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키 여기다 세워놨고 이것도 선물 받았었던 블록? 나노블록? 마이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키가 훨씬 많은데 실제로도 저도 마이키를 더 좋아해요. 설리보다는 마이키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죠? 마이키 열심히 살잖아. 마이키 유노유노거든요. 요거는 아까 있었던 똑같은 가챠? 네, 이거 춘모이가 뽑아서 저한테 다 줬어요. 맞아요.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뽑아서 가챠도 여기다 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무슨 음료수 먹으면 GS25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저의 소중한 공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인데 월리스 전시회에서 샀었던 피규어고요 이거 밑에는 그냥 월리스의 그로밋 그 조그만한 포토카드들 이 들어있는 틴케이스고 얘는 나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트위티! 트위티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트위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머리였어가지고. 난 귀여워서 닮았다는 줄 알았는데 전혀. 대머리여서 닮았었죠. 됐다. 귀여운데? 거의 진짜 96년. 진짜 정말 오래된 피규어예요. 얘도 진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블루스 크루즈라고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진짜 저의 첫 사랑. 스티브. You can do anything what you wanna do. 나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얘는 헐큘리스. 저의 모든 바비 인형 놀이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았었던. 옷이 도발적이네. 진짜 손때 묻어. 원래 옷이 더 있어요. 원래 더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신발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너무 갖고 놀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완전 떼탔는데 다 없어졌지. 이 바비 인형의 되게 뭐라고 하지? 소중한 점은 저는 바비 인형이 진짜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어공주도 있었었고 다 있었는데 뭐 세일러문도 있었고 근데 걔네들 다 물려줬는데 얘도 물려줬는데 얘가 지금 제가 과외하고 있는 사촌동생 집에 갔었던 바비 인형이고 3년 전인가 이모가 갑자기 나 이거 발견했어 이러고서는 너 이거 다시 가져갈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다시 만난 소중한 다시 돌아오면서 바지를 두고 다 잃었어요. 분명히 줄 땐 다 있었던 신발은 확실히 있었거든? 만신창이가 되었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 그리고 얘는 홍대에서 홍대 그냥 가판에 있는 그런 짝퉁들 있잖아요. 그 굿즈인데 여기 보면 봉제가 완전 잘못됐어요. 아 이거는 진짜 나 아니면 아무도 안 산다 이래서 샀어.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당연히 봉제가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봉제가 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봉제가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정말... 저 좀 콕할 거 같거든요. 누가 사? 얘는 달라라오이의 과자의 노래에 나오는 그 아이 퍼펫이었고 얘도 엄청 오래된 블루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석 손도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엮어놨어요. 진짜 오래된 블루 인형.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액세서리 통 같은 건데 여기 그냥 자질구레한 달라라오에 출연했던 달팽이들하고 반지랑 사랑했었네. 너무 귀여워. 맛있어요. 첫사랑을 찾았다. 노란 달팽이. 네. 이 뒤에 얘도 이 거북이도 그 이름을 모르겠어 얘야. 알지? 알아. 나 저거 알아. 완전 옛날. 제 가족이잖아 쟤네. 그리고 너구리도 나오고 여기 목에다가 스카프 두르고 있는 그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들이 이거 뭐 Arthur. 또 뭐 있지? 호야! 호야도 있어. 대머리 남자에 나오는 호야. 그다음에 뒤에 패처 매트가 숨어있는데 얘네는 원래 제게 아니라 부모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애들이 이렇게 주머니가 안에 있거든. 핸드폰 주머니인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꼽아놓으면 전화가 오면은 패처 매트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인형인데 지금은 수명을 다했고 그리고 얘는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저와 오랜 추억이 있는 월리스와 그롬의 시계입니다. 볼 때마다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 근데 잘 안 돌아가. 여기 팔이 딱 막혔어. 아 진짜 미쳐버려. 진짜 제발. 대박이지. 이거 누가 팔아주세요 제발. 이런. 진짜 갖고 싶은데 저 진짜 요즘 안 나오더라고. 비쌌어. 빨리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사야 된다고. 다음에 옆에 그냥 포토카드랑 이거 다 그냥 전시 때 샀었던 애들이에요. 아 근데 여기 드래곤 길드리가 뭐 살짝 잠깐 껴있긴 하고 얘는 CGV? 거기서 아마 컵? 어 컵이었던 것 같아. 저기 뒤에는 소니 엔젤들이 있는데 밑에 저런 바지랑 옷 같은 것도 막 모았었는데 그런 거랑 세일러문 피규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아빠가 사다 준 거. 요거는 어린이날 선물로 예전에 만났던 나 열어보자. 근데 여기 원래 팩트인데 진짜 화장품이었었거든요. 잘 썼어. 잘 쓰다가 대박. 어 그냥 다 써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런 마술이 같은 이런 거 너무 좋죠. 맞아 진짜 좋아. 이것도 일본 일본에서 사다 줬었어요. 출장 갔을 때. 얘는 또 아빠가 얘네 사다 준 거. 이런 것도 아빠가 옛날에 피규어를 잘 사다 줬었어가지고. 아 마르코는 9살? 어 맞아 맞아.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었어. 얘는 가짜. 얘는 직접 그냥 일본 예전에 갔을 때 했던 거고 얘도 선물 받은 거. 얘는 동전 집어넣으면 악악 하고 먹는 가오나시. 얘는 도토리 숲에서 샀던 거고 저 옆에 걸려져 있는 마을스 이것도 지났지? 이것도 아마 일본 가서 사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 카드캡터 체리는 진짜 옛날에 아빠가 사다 줬었던 예쁘다. 걸로. 예쁘다. 디테일이 여기 뒤에 매달려 있는 거 볼게. 캐러비러스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카드캡터 체리 팬이라면 항상 닭봉도 어디 있거든요. 저 안쪽에 이 마법봉도. 그리고 태권부이랑 이 아톰은 아빠 거예요. 이 덕력이 유전이 된다고. 아 아버지 거구나. 이게 여기 뒤를 누르면 이거 봐. 심장도 열려. 가짜 심장. 그리고 이걸 누르면 막 소리도 났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배터리도 너무 오래돼서. Astro Boy. 저도 근데 아빠의 영향으로 아톰은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빨간 머리엔 피규어는 제가 좋아하는 윤출님이 빨간 머리엔 좋아해요? 하고서 네 이래가지고 주셨었던 피규어. 이건 스폰지밥 피규어. 스폰지밥도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스쿼드랑. 근데 나도. 징징이가 너무 불쌍해 이제. 너무 불쌍해. 그리고 그냥 얘네들은 대본.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 대본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얘네들도 진짜 오래된. 진짜 파워퍼프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버터컵, 블러썸, 그다음에 버블까지. 이제 여자애들끼리 모이면은 파워퍼프 걸 놀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굴 해야 되냐를 갖고 싸웠을 때 나는 버블을 하고 싶다 했었어. 아 나도. 지금 뭐 셋 다 뭐 고만고만. 응. 오히려 모조조조한테 아, 소름. 연민이 간달까? 원래 모조조조가 박하님이 키우고 싶은 원숭이고 모조조조한테 이제 좀 많이 키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파워퍼프 걸이? 되게 불쌍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빠. 그러네. 에피소드 보면 슬프네. 모조조조 불쌍한 아이. 얘네는 진짜 오래된 푸 인형, 피글렛 인형인데 아마 완전 클래식 그 사포화 일러스트에 있었던 애들을 바탕으로 만든. 그리고 요거가 빙봉. 이렇게 완전 진짜 예쁘다. 싸구려인데 너무 예쁜데 근데? 발견했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내가지고 이게 그때, 홍콩에서 맞아. 얘도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지금 약간 대피소 대피소 같은 건데 얘는 지금 정말 놀 데가 없어가지고 뽑기로 뽑은 미키마우스 그냥 여기 있고 얘는 이번에 얘는 아빠가 가습기 사다 준 거예요. 너무 귀여워. 엄청나게 야심차게 가습기 사다가 그렇게 저한테 뭐라 하더니 진짜 미쳤다 이거. 여기 가운데로 쭉 나와요. 이 정도가 자, 이 정도가 저의 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제 친구 세롱인데요. 7살 때부터 함께했고 그래서 아이보리색이었는데 회색이 될 때까지 함께한 저의 친구입니다. 바로가 오기 전까지 저의 그린 퍼피였던. 너무 하찮아. 제가 사랑하는 그 바로의 그 인생짤 있잖아. 그 사진. 네, 거기에 있는 친구입니다.
원레슨 그로밋. 아 맞아. 발매트. 이 발매트 나 진짜 저도 갖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사자 했잖아. 맞아. 제 방을 넣으면. 맞아 공간이 없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거진 엄마가 다 맞췄어요. 같이 하다가 진짜 오래 걸리더라. 천 피스? 진짜 크다. 이거 액자 맞추는데 진짜 비쌌어. 얼마인데? 10만 원인가? 함부로 액자 맞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퍼즐 다시는 안 맞추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어. 언젠가는 벽에 걸어놓고 싶어요. 제가 벽이 아시다시피 남은 벽이 없어가지고 저의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놀랍게도 인어공주입니다. 너무 놀랍다. 너무 반전이죠? 제일 많이 돌려본 작품이고 뭐 거의 다 넘버는 아니 뭐 보통 넘버는 다 외우지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고 근데 버즈예요. 버즈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약간 인생의 어떤 태도라던가 버즈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영향을 많이 받은 캐릭터가 버즈고 인어공주는 그냥 인어공주의 이야기와 인어공주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지 저한테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인어공주는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전통점에서 팔겠어. 아까 전에 찍을 땐 제 손때 묻은 거를 못 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저는 좀 다시 생각해보니까 달라졌나요? 제일 손때 묻은 것들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인어공주 바빈 인형이나 우디랑 버즈를 꼽을 것 같은데 사실상 얘네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애들은 맞지만 커서 다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케이스라서 저한테 이 의미는 크지만 의미가 안 큰?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갖고 놀았었던 실제로 추억이 깃든 실제로 제일 많이 손때 묻은 헤라클레스 바비 인형이라던가 뭐 디즈니를 제한다면 방에 있는 것 중에 파워퍼프 걸 인형이나 아니면은 저거 블루스 클루즈 인형 걔네들인 것 같아요. 라푼젤 굿즈가 거의 없는 이유는 저는 굿즈를 살 때 구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화에 나온 그 모습. 그치. 애니메이션이랑 얼마나 똑같이 잘 뽑았는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토이스토리도 결국에는 토이스토리니까 장난감의 그거잖아요. 장난감이 똑같이 모습이 이제 구현이 되니까 토이스토리 굿즈를 그래서 많이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토이스토리를 엄청 좋아했지만. 그래서 랄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산 거고 등등 이 일랑이한테 추천해줄 때도 항상 춘몽이가 제일 먼저 꼽는 거는 실물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라푼젤의 굿즈는 그렇지가 않고 너무 뭐가 없어. 잘 고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홍보실장도 할 수 있고요. 팬아트로 시사회 신청하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팀버튼한테 그림이 갔답니다.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일단 뭐 죽기 전에 디즈니와 어떤 거를 할 거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줌마 32번을 하든가 뭐든간 아무튼간 디즈니랑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일단 이 룸투어 영상을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작년 여름부터 노력을 했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혼자 그래가지고 일랑이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덕분에 잘 찍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공간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또 유튜브에 보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단하게 너무너무 대단하게 꾸며주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교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고
제 친구가 말하기를 여기가 언니 세이프티 존이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공간이라서 여러분한테도 일랑이 방이 일랑이 방한테 되게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방에도 그런 뭐 작게나마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장난감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랑 일랑이나 여러분에게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같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약간의 걱정이라 한다면 저에게 간혹 DM을 주는 고등학교 아직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이 저도 성인이 되면 언니처럼 이렇게 방을 꾸미고 싶어요.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 좀 연극하면서 피규어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적금처럼 따로 좀 계획적으로 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진짜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꺼번에 팍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늘려가시면서 그 기쁨을 그리고 한 번씩 또 이걸 싹 정리하고서 재배치하는 그 재미가 있어.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만의 방을 꾸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이제 저의 세이프티 존이에요 하고 DM 보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또 여러분의 룸투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유튜브를 하신다면 댓글에도 달려주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덕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랑이 덕분에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끝이야. 필립 왕자같이 좀 잘생긴 왕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저는 아 몇 번 말하지만 플린 라이더 잘생겼어요. 아니 말할 때마다 극혐을 하시는데 저는 플린 좋아합니다. 굉장히 저 수염남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플린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놨어요. 플린 크리스토프 야 필립이랑 에릭 보고 자랐는데 차밍이랑 아니 느끼하게 생겼어. 플린이 더